2022년 3월 19일 밤 10시입니다. 간만에 목소리로 하게 됐습니다. 목 상태가 좀 다시 좋아져가지고요. ETC부터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지금 중국 신장 모멘텀. 근데 요게 코드 문제 같은 게 조금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대통령이 바뀌었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을 거라고는 보는데 단기 급등 후 급락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급락 후 나중에 한 1, 2년 좀 더 길게 보고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종목 상담할 때 다시 하고요. 헬릭 스미스가 차트가 좀 꽤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에 그냥 두 주 있었죠. 예전에 두 주 남겨놓은 거 정리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인천 나고야 운항 아직 부채 문제가 있어서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제 리오프닝 쪽 좋아질 분위기라서 괜찮을 거라고 봐요. 여기보단 대한항공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그쪽 보는 게 더 좋습니다. GS15 이렇게 입점한다고 합니다. 머니, 스포티파이, SK텔레콤이 뭐 이제 HUD 이게 그 자동차 앞에 그 뭐죠? 그 몇 킬로 뜨는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인공지능 신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료화 한전은 대선 이후로 좀 올릴 수도 있는데 지방선거인가요? 그 이후에 올릴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선거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힘들 겁니다. 원전 쪽을 지금 늘리려는 분위기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로 인해서 또 단기 상승 나오기는 좋다 이렇게 돼 있고 키스트 3자 배정 유상증자 그 다음에 또 사채를 금요일날 또 썼어요. 여기는 계속 돈만 쓰는 하지만 SM 매각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좀 별론데 올해 신작 그 나오는 거에 따라서 텐트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주가 2-3만원까지도 되게 좋은 그런 게 있고 수주에 됐고 분기 보고서 잘 나왔고 SNG가 간만에 VI 떴고요. 헬릭 스미스 NC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YG 잘 나왔고 올해도 잘 나올 예정인데 빅뱅이 지금 거의 나올 릴리즈 그 뭐죠 앨범 나올 막바지 작업 중인데 좀 살짝 악재 뉴스처럼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이쪽이 또 그 이란 핵 뭐죠 그 제재 해제하면 또 LNG 쪽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어서 대우조선해양 플러스 조선주들 다 좋을 수 있습니다. 유니슨 발주처 요약 계약금 조금 늘어났고요. 호반 이렇게 한다고 하고 대우조선해양 LNG 이렇게 체결됐습니다. 에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포스코 인터가 암바터비 4% 들고 있거든요. 4%고 에스텍스가 1%인데 재검토. 정부에서도 재검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이제 당선자, 그분이 뒤에 그, MB 때, 인사들이 꽤 많은데, 그, 이쪽, 물류, 광산, 이쪽이 자원개발이죠. 자원개발 쪽이, 이명박 정부 때 시행했던 거라서 다시 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에스텍스도, 급등이 나오기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런 게 뉴스가 떴는데 500만 600만 톤인데 에스텍스는 100만 톤이라고 뉴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약상으로는 끝났죠. 끝났고 사실 LPG권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켈 거래됐는데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으로 보면 아직 10년 완전 급등했거든요. 완전 급등한 데서 살짝 빠진 거라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신임 대표이사 이제 여기서도 이제 리오프닝 되면 수익이 나올 예정이겠죠. 좀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쪽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그 정비하는 쪽이죠. 이제 그쪽도 수주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니켈 선물 거래 재개 후 올랐다가 다시 중단. 네, 이렇게 지금 뭐 니켈이 계속 시끄러워요. 이것 때문에 전기차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로 좋아질 이슈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나쁘진 않아요. 이걸 빼버릴까. 여기 보면 썩 나쁘진 않고 지금 에스틱스 중공업이 차트가 좀 괜찮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짝 반등 나오기 좋은 느낌으로 갈 텐데 일단 4000 아래로 내려오면 사시고 단기로는 냅두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금요일날 빠지지만 않았으면 사실 그 에스틱스란 종목만 아니었으면 우상향 나오기 딱 좋은 그런 차트 모양이었고요. 에스틱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거를 일단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곧 이때 보통 주주총회 전에 한 일주일 전까지는 분기보고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월, 화, 수, 목 요 사이에 분기보고서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때 연말까지 둘 다 4분기는 잘 나왔고 연간으로 치면 STX는 뭐 나쁘지 않은 수준, 중공업은 좀 안 좋은 수준이라서 애매하지만 STX 중공업이 지금 차트가 살짝 반등 느낌이 있어서 조금 5,000원까지는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4,200원, 300원대인가요? 그때 정리할 건 다 정리해놔서 이제는 홀딩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 별 내용 없었죠. 여기도 이제 분기 보고서 곧 나올 차례가 됐는데 차트 모양 보면 보통 이 정도에서 이제 내려가더라도 윗꼬리 한번 주고 내려갈 보통 그렇거든요. 중공업 자체가 그 때문에 윗꼬리 주고 내려온다 싶으면 추매했던 거 조금 뭐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기로 들어가신 분들도 일부는 좀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총 때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손실 처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부분만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우상향 나오기 좋을 분위기입니다. 지금 조선 기자재가 이제 5월 달부터 카타르 수주가 좀 많아질 예정이긴 하거든요. 예약된 거는 뭐 대우조선 해양 쪽도 이제 나오긴 할 텐데 한 3분기 늦어도 3분기가 9월 정도, 9월 10월까지는 수주가 좀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주가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쪽 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기도 팔기도 좀 애매한 지점이죠. 네. 화천기계. 화천기계 제가 이렇게 안 써놨네요. 그 4분기는 잘 나왔고 연간이 좀 별로 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흑자전환 전년 대비 흑자전환이네요. 4분기가 안 나왔나봐요. 이렇게 나왔고 주가로 보면은 이제 매수가 넘어갔죠. 2300원 후반대까지니까 여기 지금 매수 타이밍 지금 한 4-5번 나왔죠. 이때까지 이제 잘 들고 가셨던 분들은 역시나 사실 안전하게 보려면 2,000원, 8,900원 정도 매도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3,000원 이상 넘어가야 일부 정리할 거고 최대는 일단 4,5,000원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또 움직일 때는 된 것 같긴 합니다. CU 메디칼 다행히 좀 우상향 느낌이 있습니다. 한 1,300원에서 좀 잘 꺾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그렇고 요구간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추매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평단 애매하게 좀 높아서 수익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한 1300 부분에 일부 좀 매도하시고 다시 빠지면 사고 이렇게 하시는 추천드리고 저처럼 그냥 좀 보이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터질 때 대략 한 2000원 정도부터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윙이푸드 좋은 뉴스는 나오긴 했는데
차트는 정말 좋거든요. 보통 이렇게까지 예쁘게 올라간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때 빼고는 이때는 그냥 거래량이라도 나왔죠. 그죠? 좀 특이한 움직임을 주고 있고 외인들 계속 매수하다가 최근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매도 때린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심천 그 윙이 회사가 이쪽에 이쪽 근처에 있거든요. 홍콩 끼고 하는 건데 이쪽이라서 여기 지금 뭐죠? 봉쇄가지고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유통 사업을 시작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뉴스에서 작년에 공장 증설 끝났다고 했거든요. 공장 증설 끝났다고 작년 뉴스 나왔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온 거는 공장이 아직 증설 진행 중이다.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상반기 기점으로 유통할 계획이라는 거 계획은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지 마시고 위험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랑 미국에서 지금 미중 갈등부터 우리나라 지금 쿼드 가입까지 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임기 시작 전까지 급등 나오면 웬만하면 정리 아마 10% 정도만 남기고 다 팔 것 같아요. 이거 팔아서 나머지 뭐 코인 쪽이나 아니면 다른 KT나 포러비스 쪽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차트로 보면 윙이푸드 나쁘지 않고요. 이때도 3000 잠깐 찍어줬잖아요. 계속 3000원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매 꾸준히 해서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 그래도 꽤 짭짤하게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3월 상반기 한 3개월 남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4월 달에 이제 분기 보고서 보통 3월까지 나오는데 여기 외국 주식이기 때문에 해외 거기 때문에 한 달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중순 말일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보시면 실적은 잘 나왔을 거예요. 예상치도 꽤 좋아서 1400, 1700 정도까지는 좀 무난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좀 많이 정리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승인 빨리 나와서 거래 된다면 이제 급등 나오면 일단 2000원에서 한 4000원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3000원 잡고 있고요. 2000원, 4000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중국 쪽 잘 풀리면 지금 시진핑과 그리고 바이든 전화 통화에서 애매하게 그 통화 내용을 평행선을 그리고 끝났다. 이거는 그 예전에 최근에 그 푸틴이랑 통화할 때도 평행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 도와주지 마라. 도와주면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우리 건들면 우리 다른 애들 또 다 우리도 한다. 똑같이 한다. 중국, 러시아 이렇게 가면 뭐 식량부터 해서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은 이제 중국주는 잘 풀리면 진짜 대박 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좀 단타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길게 해봅니다. 길게 얘기한 이유는 위험해졌다 라는 거예요. 다음에 다날 페이코인 운영사 이렇게 좀 금융 전문 인력 이렇게 대거 영입 여기 돈 많이 쓴다고 했거든요. 이제 실제로 돈 쓰고 있고 얘기한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31일인가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주주총회 하거든요. 그래서 가볼까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귀찮아서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출 잘 나왔어요. 더 늘어날 확률 좋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더 올라가고 페이코인도 더 영향 받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싸이월드 테마잖아요. 코넌코리아가 싸이월드 쪽 협약 맺고 여기 지금 재판 결과 가처분 기각돼서 코넌 급등 그리고 사이클럽 폭락
그리고 페이코인은 보합 수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이클럽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거 그거 빼고는 다 이제 손절, 최근 추매한 거 다 정리했고, 거기 이제 코넌 살짝 좀 더 사고 해서 코넌이랑 이제 페이코인도 사고 했습니다. 페이코인은 1,000원 이하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1,000원부터 좀 살짝 밀리더라고요. 950에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 싸이월드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트로메딕이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한컴이 그 싸이월드 제트 지분 51%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는 안 됐는데 원스토어에 싸이월드 앱 승인 났습니다. 이게 여기만 나오면 좀 애매한 게, 예전에도 초창기에 원스토어나 이런 다른 스토어에 오픈 딱 하나만 돼가지고 망한 게 있었거든요. 게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애플, 구글 스토어 두 개 다 돼야 시너지가 꽤 클 거예요. 이것도 코인이든 주식이든 같이 영향받은 거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대로 가면 다날도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매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싸이월드 이슈도 있고 해서 15,000원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 아래에서만 몇 번 기회 있었어요. 그때 추매하신 분들은 대략 한 50에서 100% 혹은 2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길게 가면 한 2-3만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네. 뭐 단기로는 뭐 잘 모르겠지만 페이코인도 오르고 또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NFT도 지금 저번에 투자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덱스터 다날 개모유 됐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 꽤 좋을 거고, 지금 탄력 괜찮고 매출도 많이 늘고,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성장성 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고, 예전에 이제 수익 보고 거의 다 팔았는데 나머지는 그냥 계속 홀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슨, 원전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빠질 수는 있으나, 일단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원전 중심 일단 테마로 가기 때문에,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EU 쪽은 좀 태양광, 풍력, 특히 태양광이 가장 이슈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쪽이 단가도 많이 싸졌고 해서, 물론 이제 중국 이슈가 가장 큽니다만, 그런 것만 제외하면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쪽인데, 풍력 바이든 중간선거 이후, 중간선거 이후에 좀 인프라 확대, 민주당이 이겨야 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랑 이런 게 좀 많아지면 인프라 투자 대대적으로 하면서 여기도 아마 오를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 기술, 여긴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어요. 네, 안 빠지고 있고, 여기도 이제 GTX 뭐 ABC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동화 시설하면 키오스크 관련 주기도 하거든요. 그쪽 그 역 쪽에. 그래서 그런 쪽에 또 수주를 받으면 또 올라갈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그 매출에 비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고평가 상태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치를 또 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복주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한 5,000원? 7,000원 정도, 이 정도가 적정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만원 위로 올라가면 일단은 싹 정리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대북 쪽 이슈는 지금 바이든이랑 시진핑 통화했는데 북한 얘기는 안 나왔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양쪽 다 그 발표에는 북한 이슈는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전선, 별 뉴스는 없었고요. 이제 유증도 끝났고, 여기가 일반 주주 유증해서 165%인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성공한 거죠. 성공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반등 나오기는
괜찮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인프라 확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좀 늘려줘야 좀 수주가 많아질 예정이고, 호반 건설 주가가 왜 호반 건설 뉴스도 지금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 업무협약 크게 뭐 도움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호반 건설 쪽 지금 건설주들 좋아질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정부 바뀌면 대대적으로 뭐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텐데, 이런 거에 따라서 호반 건설 매출이 늘면 대한전선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아직, 왜냐면 호반 건설이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넥슨 GT가 이렇게 테마주 된 것처럼 엮일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또 3,000원 또 찍어주고 내려왔습니다. 또 뭐 뻔하게 또 찍고 내려와줬고, 지금 카카오 이슈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바로 안 되는 게, 그 이수만 프로듀서라고 해야겠죠? 이수만 그 분께서 그 이제 지분을 매각해도 내가 케어는 하겠다. 그러니까 회사 돌아가는 거는 내가 전체적으로 이제 케어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CJ랑 안 된 것 같고, 뭐 이미경 부회장과도 1대1 독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 쪽으로 좀 더 점쳐지는 분위기고요. 지금 뭐 이슈로 치면 그 라이크 기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운영 자체나 이런 전체적인 틀은 일수만 프로듀서가 잘 보긴 해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 광야라고 해서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콘서트 방식도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미래를 또 어떻게 그려갈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분이 줄어들고 나가더라도 그 본인이 그 구상했던 그 미래는 딱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매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깎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테마주에 가깝게 매각으로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예전에 마블 이런 것도 영향 받았는데, 이런 거는 뭐 리오프닝 되면 또 반응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제 매각 확실히 정해지면 일단 4,000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4,000, 5,000 이 정도. 이 정도 오면은 정리하려고 계속 홀딩 중입니다. YG 플러스 빅뱅 이슈 살짝 애매한 거 빼고는 괜찮아요. 이제 올해 매출 잘 나올 거고, 실적 잘 나왔고, 최소 9,000원 정도까지는 또 9,000만 원 이 정도 어디까지 올라가든 나중에 횡보 자리 오면 한 9,000만 원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니까 홀딩 했다가 나중에 급등 나올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T 여기 몰랐는데 수익이 10% 이상 났더라고요. 물론 뭐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은 없지만, 그래도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일단 좀 빠지면 비중을 좀 실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K뱅크 이슈로 들어온 거라서 월봉으로 봐도 그렇게 썩 낮은 가격은 아닌데, 뭐 배당 잘 주고 하니까 35,000 아래는 괜찮아 보이죠. 그냥 봐도. 네. K뱅크 이슈만 딱 터지면 여기도 아마 꽤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존버로 계속 하시면 되고, 펄어비스 또 매수 타이밍이 왔죠. 또 매수 타이밍이 왔고, 이제 살짝 쿼드가 살짝 좀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6만원, 8만원까지도 한번 크게 밀릴 것도 한번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한 10만원 정도 보고, 단기로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쿼드 이슈가 터지면 그 중국 판호 개방됐던 것도 다 막힐 수도 있거든요. 이게 꽤 큰데, 나중에 이제 도깨비 이슈로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지금 사실 뭐 단타 했으면 꽤 수익 받겠고, 지금도
추매했으면 좀 일부터 매도해도 되는 구간인데 일단은 조금 더 흐름 좀 보고 작업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싸이월드 테마 코인으로 돈을 좀 벌 것 같은데 그걸 벌면 그래도 조금 더 살 것 같아요. 지금 정도 가격이면 10만원 초반까지는 더 사고 나중에 더 추매하더라도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터나인 여기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는데 제 상폐된 종목이랑 관심 있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터가 최근에 좀 올랐는데 거래량 좀 터졌죠. 요게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삼성에서 메타버스 AI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었거든요. 로봇.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총에서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리오프닝주들 급등 나오면 뭐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도 많기 때문에 한 번은 또 급락 심하게 주고 그 다음 다시 반등 나올 확률 높아요. EID 급락 나오고 급등 이렇게 나왔는데 단타하기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건 잘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겠고요. 현대해상 괜찮고 FN 가이드도 만원 아래로는 그냥 사시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AI 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빅데이터. 삼성전자 잘 버텨줬어요. 잘 버텨줬고 주총에서 사실 뭐 GOS 문제가 좀 있긴 했는데 로봇이랑 그 다음에 메타버스 얘기 나오면서 기대감 좀 있었던 걸로.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 쪽 지진 7.0 진폭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 진동이 7이었나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 수급에 좀 문제 또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단기로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괜찮다 요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뭐 좀 많이 올랐을 때 빠진 건데 천천히 월봉으로 보면 우상향하기 좋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IHQ는 이제 올라가기 좀 괜찮거든요. 지금 네, 지금 자리면 그러니까 재무 상태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분기 보고서랑 이런 거 또 문제 생길 좀 3월 달에 분기 그다음에 연말로 거래 정지 나올 게 있을 텐데 그것만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좀 매수했을 때 작업하면 수익 나기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GS리테일도 이제는 조금 사도 되지 않나.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 빠진다 그 정도죠. 지금 좀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유 좀 되면 좀 매수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해운주들 가끔씩 급등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털어내면서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JST나 흑전됐더라고요. 여기도 좀 반등 나오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9만부터 사실 매도 좀 해도 되거든요. 좀 여유 되신 분들은 물량 많으신 분들은 살짝 털어내셔도 되고 장투는 그냥 기다리셨다가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올해 내년까지 보면 하이브는 이제 미국 공연 또 이제 하죠. 그래서 매출 늘어날 예정인데 군대 이슈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질 확률 높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넥슨 GT 여기 지금 던전 앤 파이터 지금 광고 엄청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오픈하고 있고요. 지금 앱스토어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사전 등록인가 뭐 이런 거 좀 저 한 며칠 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던전 앤 파이터 많이 하는데 판호 개방되면 넥슨 GT가 테마주이기 때문에 엄청 오를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인수 매각부터 해서 넥슨 쪽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역대 최대치 효과는 모르겠고 아무튼 엄청 오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알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NC도 뭐 사도 괜찮은 이런 것도 SK텔레콤은 그리고 모의를 한번 보면 SK텔레콤은 제가 정리했고요. 지금 났는데 정리했고
SK스퀘어는 춤에는 저번주는 안 한 것 같고 여기 마이너스 한 2% 정도 오면 예전에 마지막에 춤했던 거 털어내고 플러스 바뀌고 나면 또 정리를 좀 하면서 여기는 좀 털어낼 예정입니다. 차트 보면 상당히 괜찮은 지점이었어요 저번주. 그리고 NC소프트도 살짝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됐는데 지금도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급등 나올 때마다 정리할 예정입니다.